색깔을 지닌 배우들이 한데 모인,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못한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거든요. 예.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? 뭐, 그렇죠. 옆에 지금 다 앉아들 계시지만 사실 이 영화의 훌륭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훌륭한 면이 있다는 게 다 배우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이 언제 또 이런 배우분들을 한데 모셔서 또 찍어볼 수 있을까. 지금에서 그래서 좀 되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자꾸 분량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 행사 끝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전 각 배우분들의 분량을 이게 페이지 수를 이게 공개해야 되나 했는데 그게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 워낙에 그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로 예, 워낙 화학작용들을 예,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 모든 배우들이 거의 핵 융합을 이루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점에서 또 우리 송강호 선배님께서 후배 배우들을 다 잘 이끌어 주시고 예, 결코 분량이 적지 않은 또 우리 이성균 배우님도 부잣집 직구 양쪽 가장분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해서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. 되게 화학작용이 너무나 훌륭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다지 할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배우분들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한 큰 부드럽고 유연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는 것만으로 즐거웠고 캐스팅의 과정은 되게 모르겠어요. 시나리오를 제가 쓰면서 자연스럽게 예. 아까 뭐 송강호 선배님이나 최우식 씨를 시작점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배우들을 만나가면서 되게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과정이라서 예. 이분들 간에 이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날지 예. 그거를 저도 그냥 관객의 입장처럼 이제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어요. 지금 최우식 씨가 약간 잡을 안 서게 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이제 관객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마치 한 팀을 이뤄서 기택 가족과 박사장 집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두 가족이 함께하면서 결승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자 그리고 또 이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안겨줄 수 없어요. 집의 분위기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. 반지하의 집과 반지하 전원 백수 기택집과 언덕 위의 박사장 집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이렇게 설정을 하신 감독님? 예, 뭐 사실 뭐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되게 크고 화려한 집도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작고 와담한 집들 동네마다 다 차이가 있죠. 우리 삶의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. 그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칠 기회가 의외로 적거든요. 동선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? 누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거나 경계선을 부획을 치워놓진 않지만 의외로 은근히 암묵적으로 그 공간들이 나눠지고 하는데 이제 기우라는 우리 이 백수가족의 장남이 과외 선생으로 가게 되면서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영화의 모든 사건이 시작되거든요. 기후가 또 그렇게 움직이는 만큼 또 이 두 공간의 대비가 되게 필요했었어요. 정말 극과 극의 공간을 한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대비가 극명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대비의 공간을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었고요. 일단 뭐 크기의 차이에서부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아마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두 이제 가족들의 어떤 공간의 차이가. 네, 감사합니다. 그 극명한